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상민입니다.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냐, 세 개 과자를 먹방하고 리뷰하는, 과연 어떤 과자들이 있고 그 과자들은 어떤 맛을 낼지 정말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멀리서 지금도 오고 있어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이제 올 거야. 5, 4, 3, 2, 1. 다 왔어. 왔어. 여기 보이시죠? 직군을 로켓 잘 안 뜯기네. 해외에서 와서 꽁꽁 싸매놨네. 꽁꽁 싸매놨어, 이거. 아! 하나씩 일단 그냥 겉면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파쿠이? 파쿠이? 파쿠이. 고스트 페이퍼? 고스트 페이퍼? 두 번째. 두 번째. 처음 보는데 뒤에 외계인 모양 있어. 외계인 그림 있어. 되게 특이하네. 세 번째. 올리브오일. 이거는 뭔가 흔히 많이 먹어본 것 같은. 좀 뭐야 이거? 파란 색깔인데? 블루. 이거 되게 뭔가 고급진데? 일단 용기 이거 종이부터. 씨솔트. 이거 약간 이거 왠지 솔트라고 되니까 뭔가 짤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아까랑 같은 사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약간 피자 맛 날 것 같은 느낌. 포크? 포크 클레밍스 뭐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네요. 이렇게 조금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세계 과자를 좋아하고 즐겨 먹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과자는 어떤 맛인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그나마 무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올리브가 100% 돼 있는 건 100%가 되는데요? 잠깐만 이거. 자 일단 냄새 한번. 냄새 그냥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먹어볼게요. 맛이 궁금한데. 예상했던 맛이에요. 무난해요.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을 그런 맛이네요. 뭐 평점을 매긴다면 2점? 별 2개. 별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색 있는 걸로 한번 먹어봅시다. 작은 걸로. 피코데 갈루. 영어 발음 이해해주세요. 근데 뒤에 보면은 검은 콩이 있어요. 이 제품에도 검은 콩이 있거든요. 이 제품사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거 피자 향이 조금 나면서 생긴 건 이렇게 생겼거든요. 겉보기에는 그렇게 뭔가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야. 오우. 와우. 되게 신선한 맛이에요. 처음에 딱 씹었을 때는 피자 향이 나요. 조금씩 더 씹으면은 콩맛이 나요, 콩. 근데 맛은 좀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평점을 매기자면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나긴 쉽지 않거든요. 피자 맛도 나고 콩 맛도 나는 신선함에 1점을 더 추가해서 3점 드리겠습니다. 색깔부터 이뻐요. 일단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근데 해외에서는 외계인을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세계과자를 보면서 외계인 이렇게 그림을 본 게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은 이렇게 돼 있고 과대포장이네요. 약간 반이 없네요. 일단 공기 반, 과자 반. 많이 먹는 약간 옥수수칩 같은 그런 거. 향은 약간 버터 향도 나는 것 같은데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것도 되게 묘한데요 맛이? 하나 더 먹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먹었을 때 약간 까르보나라 맛이 좀 나요. 조금 더 씹으면은 뒤에는 좀 짠맛이 나요. 소금 맛이 좀 돌아요. 근데 조금 단점이 있어.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씹었을 때 이게 알 수 없는 향이 좀 있는데 이거 무슨 향이라고 하기에 좀 뭐하네요. 일단 제 개인적인 평점은 2.8 정도 두고 싶습니다. 2.8. 약간 3점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 제일 궁금했어요. 이거 색깔부터 이쁘지 않아요? 일단 흔히 알고 있는 저희들의 옥수수는 노란색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오가닉, 또 오가닉이죠. 저 또 오가닉 상민의 또 블루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게 한국 사람들은 뜯을 때 이렇게 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게 돼 있어. 이거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아 입으로도 안 돼 이거. 아 이거 또 뜯는 것부터 불편하게 되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생긴 거 에이? 파란색이 아닌데? 잠깐만 파란색 아니잖아 이거. 에이 뭐야 뭐야 일단 아 일단 색깔에 한번 실망했네요. 뭐 별다른 향은 안 나고 먹어볼게요. 아 진짜 오가닉한 맛이네요. 그냥 옥수수의 그런 고소한 맛? 고소한 맛이 돌면서 그렇게 끝나요. 평점을 매기자면 이거 2점 주고 싶네요. 2점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나는 이런 색깔이 나오길 원했어. 이걸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보이죠? 이거 대놓고 씨솔트예요. 어디 한번 받아 맛 좀 봐봐라. 받아 맛 좀 봐라. 제품 안에 보면은 소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향은 콩. 이거 콩 들어가잖아요. 콩이 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먹어볼게요. 와 이게 뭐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겁나 맛없는데? 잠깐만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 제품 가장 큰 실수는 콩이 들어간 것 같아. 콩 향이 너무 나서 그냥 콩 맛이야 지금.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도 보세요.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요. 평점은 아 이거 1점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아하 이걸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용기 봉지 안에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어요. 용기 자체는 가장 이뻐요. 세련되고 뭔가 깔끔하고 고급져 보입니다. 아우 고구마 맞는 거죠? 일단 고구마 한번 먹어볼게요. 과자 안에 여러 가지 맛이 들어가 있잖아요. 맛이 막 섞여 뒤섞여 있어 지금. 제가 지금 고구마를 먹었는데 고구마 맛이 안 나고 약간 유자 맛도 났다가 뭔가 피자 맛도 났다가 그러다가 고구마 맛이 나는데 그래서 다시 유자 같다가. 그냥 고구마를 말리고 약간 그대로 건조해 놓은 거, 반건조한 그런 맛이에요. 이 색깔 이뻐. 뭔가 맛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한데. 아우 짜! 아우 짜! 이게 뭔가 타로 같은데? 타로인가? 육한가? 근데 이거는 오히려 더 잘 어울리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얘 안 먹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타로... 아 이것도 괜찮아요. 평점을 매기자면은 3점 주겠습니다. 3점. 그래 뭐 여러가지 맛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점수를 호하게 준거예요. 이어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표지상으로 봤을 때는 돼지 그림이 있어요. 귀여운 피그가 있죠. 피그가 있는데 열어서 볼게요. 에이? 뭐야 이거? 생긴 게 이거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칩이 아닌데 이거? 이거 약간 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비계 같기도 하고 돼지 껍데기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제일 궁금한데. 아 이제 개난 걸 씹었나 이거. 이거는 약간 어? 어우 느끼해. 어 안돼 안돼 못 삼키겠어. 어 안돼. 겉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그냥 물렁물렁해. 그러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더 돼지 향이 나. 돼지고기 향이 아니야 돼지 향이야. 아 아이씨라. 저는 이거 1점 줄게요 이거. 아우 못 먹겠다 이거. 두둔 핑. 보기만 해도 무서워 보입니다. 고스트가 나와있어요. 고스트 페이퍼 워링. 조심하래요. 얼마나 맵길래 조심하라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와 이건 벌써 향부터 엄청 센데? 생긴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먹는 한국에서 그 나초에다가 매운맛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점점 매워져요. 아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잠깐만 감자칩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매워 죽어봐라 하고 만들어 본 것 같은데 지금 처음에 씹을 때는 사실 매운맛이 안 나거든요? 어때? 안 매울 것 같았지? 속았지? 이렇게 아우! 아우! 아우 캐치 아우 평점은 그래도 한 3.5점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제일 화끈해요. 이게 벌칙으로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얼마나 매워. 야 매우면 얼마나 맵겠어 감자칩이 이러면서 먹어보다가 큰코다 제맛. 이렇게 해서 세계가자 먹방 리뷰 편 세상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할 맛을 또 경험을 해봤네요. 베스트 1위와 워스트 1위를 뽑을 건데요. 일단 베스트 자체를 고르기도 사실 쉽지 않네요. 일단 워낙 개성들이 강한 친구들이라 이걸 뽑겠습니다. 까르보나라 챕. 워스트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돼지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컨텐츠와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안녕! 바이바이!